서울 강북 지역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점이 낮은 30대와 신혼 부부가 몰려든 겁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약을 받은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지역. 전용 84제곱미터형 분양가가 최고 7억 3,400만 원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대여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변 3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해 청약이 분산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1순위 평균 경쟁률이 최고 128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별 공급도 183가구 모집에 12,244명이 신청해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는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만 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쉽지 않을걸요. 60점 후반 생각하고 있어요. 재산 이불 같은 경우에.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 절벽이 현실화하고 정부의 서울 13만 호 분양도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상 청약 막차를 타자는 열풍이 불었다는 분석입니다. 사전 청약을 내년 말쯤에 저희가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 기준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이라든지 청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량들이 좀 있다고.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 시작되면 서울 청약 수요의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